김정은하고 김여정 남매를 보면은요, 나훈아 선배님의 이런 말들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한미 연합 훈련에 지금 완전히 잔뜩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초대형 방사포병 부대들을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이 4월 22일에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로 됩니다. 전열의 불줄기를 일제히 쏟아낸 초대형 방사포들은 사거리 352km의 선목표를 명중 타격했습니다. 352km요. 와. 수도권이네. 서울에 거의. 오, 이거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건데. 야, 계룡대 딱 그냥. 압도적인 최강의 군사력을 계속 비축해 나갈 것이다. 우리를 상대로 무력 대응을 시도하려 든다면 그것들은 즉시 괴멸될 것이다. 아, 참 안 변하죠. 이만 괴멸되냐고. 자기들도 괴멸되지. 오. 아니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240mm 뭐 600mm 뭐 이런 얘기하면서 김여정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김여정이 이렇게 막 막말을 하고 거의 뭐 국방부 대변인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가 이번에 훈련에 보면 핵 방아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핵이라는 건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로서 우리가 남한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그냥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핵을 뭐 다종화, 뭐 대량 생산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재래식 무기에서 그 제공권 받아 다 잃었으니 이제 핵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핵 방아쇠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미국 대통령하고 러시아 대통령이 항상 뭘 갖고 다닙니까? 가방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걸 누르게 되면 핵이 발사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핵 통제 시스템 또는 핵 무기 종합 관리 체계 이걸 점검하게 보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 방사포인데 구경이 600mm거든요. 600mm면 60cm란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호라고 보기에는 미사일이잖아요. 미사일. 근데 사실은 미사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추적이 용이합니다. 근데 이게 포라는 것은 사실 힘들거든요. 이게 또 방사포고 또 다연장포기 때문에 대여섯 개가 한꺼번에 묶여 있고 가지고 거기서 섞어 쏜다라든지 이러면 참 힘든 게 이게 재래식 무기거든요.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도 전술핵 같은 소형화된 핵무기를 갖다가 핵폭탄을 투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뭐 미사일이 됐든 방사포가 됐건 뭔가가 만약에 서울 향해서 어딘가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전면전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북한에서 갑자기 얘기도 없이 총속 비행기, 전투기가 만약에 넘어온다라고 하면 이건 그건 전쟁이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그 예전에 그 이용평 씨 그 타고 넘어왔을 때도 뭐 경기도부터 서울까지 뭐 경기 경보에 달력 나고 막 사이렌 울리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미국이. 네, 미국이 나왔을 때. 그런데요, 이용평 귀순에 이어서 13년 만에 우리나라에 또 초음속 전투기를 몰고 월남한 마지막 귀순 조종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초음속? 귀순 조종사요. 이분이 이제 지금까지는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몰고 우리나라에 온 귀순 조종사인데 그야말로 이 귀순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기 전까지는 남북 간 이제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1996년 5월 23일 그날로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우와.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야, 96년 5월.
우리나라 F-16 90mm 출격. 우와, 멋있다. 하늘에서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진짜 믿겨지지가 않는다. 바로 그때 공중훈련에서 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 저희 기순의사예요? 공평 씨 오실 때도 똑같은 걸 했죠? 아, 저게 전 세계 공통. 아, 그렇구나. 까지 찍을 여유가. 자, 우와. 귀순 기자회견이 아니야. 담배 물고 있어. 우와. 미국 체제는 사심 없어서 이남으로. 자, 항공기 촬영. 만세! 아니 뭐 저 때도 정말 진짜 난리가 났었던 것 같은데 네. 북한 전투기 대낮에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대낮에 넘어온 거고 네. 이제 그 당시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전군은 비상사태에 들어가고 우리 팬텀기 뜨고 F-16 뜨고 그랬는데 저 이용평 대령, 이철수 대령 둘 다 다 제 친구였거든요. 가깝게 지냈는데 정말 이용평 대령 이야기도 그렇고 이철수 대령 이야기도 그렇고 북한 따돌리고 오는데 북한 공군기 따라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F-16이 떠서 쏠까 봐. 그게 제일 무섭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 서해 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비행기 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날개 흔드는 거야. 나 싸울 의사가 전혀 없고 나 투항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정화하면서 그때 다시 오는 건데 올 때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이게 딱 떠서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뜬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전군의 비상경계령이 내고 팬텀기 뜨고 F-16 뜨고 그러니까 그냥 뭐 안양이나 뭐 인천이나 수원 거기는 네. 다 그냥 난리가 나요. 이게 그때 물론 그 이용평 대령 때보다는 약간 텐션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때 분위기 어떤 분위기였냐면 일단은 1차 핵 위기 94년도 이후에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었습니까? 우리는 아 북한 곧 망한다. 그렇죠.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북으로 치고 올라가자. 뭐 통일 계획 세우고 난리가 났었어 그때 김대령님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진짜로 무너져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전술 조치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군사 분계선 바로 위에 있는데 여기에 북한 적기가 남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같이 뜨죠. 같이 떠야 돼 이게요. 근데 그 이철수 대령이 이제 그 한 인터뷰 들어보니까 내가 사진으로만 봤던 F-16이 저 눈앞에 있는 거야. 이게 내가 말로만 했던 F-16이구나. 해서 이제 수원 비행장에 착륙을 했어요. 예? 낮에 착륙을 한 거기 때문에 소문이 달아서 기자들도 다 모인 거야. 난리가 났어요, 기자회견장에요. 뭐 앞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철수 대령 앞에서 무릎 꿇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날 당일날 수원 시내 소문이 다 나가지고 야 그럼 우리도 구경하러 가자. 어머. 그래서 수원 시민들도 다 기자회견장에 몰려가지고 일대가 교통마비가 났대요. 시민들이. 어 신기하긴 하지. 이철수 대위가 이제 귀순하기 한 달 전 4월 달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제 군사 분계선하고 비무장지대를 우리가 서로 잘 관리 유지해서 보존한다고 규정을 서로 맺은 게 있는데 네. 그걸 나 이제 안 지킬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무단으로 세 차례에 걸쳐 갖고 이제 군사 분계선 비무장지대를 이제 침범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예. 명백하게 정전 협정 위반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철수 대위가 이제 귀순하는 그 순간 한 30여 분간 예, 우리가 이제 초긴장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예. 장군님 말씀 주셨지만 그 30여 분간의 시간이 하늘 상공 위에서 전투기를 타고 있는 남북의 파일럿 입장에서는
한 몇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오, 그렇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842km로 이철수의 미그 19기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었어요. 미그 19기가 초음속기입니다. 세게 밟으면 전투기라 밟는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가장 세게 밟으면 1500km까지 시속으로 가는 1500km까지 시속으로 가는 엄청 빠르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충돌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이었는지 시계를 잠시 1996년 5월 23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북한군 미국 19기가 우리군 레이더에 처음 포착된 게 오전 10시 34분. 북한에서 훈련 중 갑자기 편대를 이탈해서 미그 19기 한 대가 이렇게 편대를 이탈하더니 전속력으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돌진해 오는 겁니다. 무려 시속 842km. 그러다 보니 우리 군에서도 당연히 비상이 걸립니다. 이 전투기가 귀순 목적인지 아니면 기습 공격하는 상황인지 우리 군으로서는 그때 당시에는 판단이 안 됐던 거죠. 자칫 전투기들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무력 충돌할 수도 있는 일촉즉발 상황이었죠. 조금 파이팅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럭키였던 것이 뭐냐면 이철수 대령이 몰았던 미국이가 편대 3대가 있었는데 이 3대 가운데서 맨 뒤에 비행기였어요. 이렇게 럭키죠. 그 앞에 두 대가 앞에 가니까 나는 뒤에서 빠져도 그렇죠. 안 보여요. 그래서 바로 뒤에서 빠져가지고 전속력을 남쪽으로 내려와요. 야. 전술 조치선 넘었습니다. 마침 그때 서해 상에서는 그 우리의 F-16이 초계 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냥 떴었던 거예요. 그 초계 비행이라는 게 그냥 연습이 경계 비행. 감시 보초 쓰듯이 하늘에도 보초 쓰고 지금 이 시간에 늘 몇 대 떠 있죠. 공군과 전투기가 감시 비행을 하고 있던 F-16이 딱 본 거예요. 지금 전술 조치선 넘어가지고 지금 남쪽으로 빠른 속도로 남아오는 미국기가 있다. 그리고 이제 수원 비행장에서 제공호 두 대와 이제 팬텀. 두 대가 떠가지고 호위 비행을 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이철수 대령의 그 인터뷰에 따르면은 이제 수원 비행장에 착륙하는데 5만 만감이 다 교차돼요. 나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고 와. 못 먹어도 직진이다. 저희들이 말만 이렇게 해도 긴장이 되는데 네. 실제로 그날 그 시간에 정말 얼마나 긴장이 되는 순간이었을까요? 그 찰나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당시 북한 전투기를 몰고 월남한 마지막 귀순 조종사 이철수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야. 제복 입고 계시네. 와 신기하다. 대한민국 제복이네요. 마중 나온 항공기는 하나도 없었고 그러니까 더 긴장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좌측 뒤 상공에서 잠깐만 전 두 대가 쫙 내려와요. 그때 우리 한국 공군 전투기라는 걸 그때 야 에스코트 할 때 일본기는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제가 붙었고 그 다음에 F-15 한 대는 제 뒤에 여차하면 여격할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딱 락혼하고 있으면 그 소리 다 들리는데 난 쏠려고 딱 준비하고 있구나. 와 쏠려고 준비하고 있다. 와 딱 겨누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나는 싸울 의사도 없고 귀순하는 항공기다. 기어를 내려줘 착륙하겠다. 근데 우리 한국 공군에서는 손으로 수신호 하는 게 있더라고. 자꾸 저보고 물컵 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그러니까 그게 연료가 얼마나 남았느냐. 이게 우리나라 사인인가 보네. 연료? 그걸 물어보는 사인이었더라고요. 그걸 아는 북한은 북한 공군은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이 촬영 때문에 한번 그 공군에 계신 분한테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조종사 명을 키우는데 40억이던데요. 40억. 뭐 최대 한 70, 80억, 100억까지 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100억까지. 그러니까 40억이 드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북한에서 엄청난 투자한 엘리트거든요. 북한에서도.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실제로 북한의 이제 주력기 하나인 미국 19기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건 한국 공군에서 어마어마한 그 정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북한에서 훈련하면서 다녔던 길, 비행기 길. 아마 이 사람이 내려옴으로써 북한의 그 작전, 전술을 아마 다 바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방공망. 이 사람들은 방공망을 다 알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방공망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면 또 공군에서 그걸 대비하는 것들. 어마어마한 정보를 아마 이 사람이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몇 대 없는 걸 그걸 또 하나 가져왔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또 만들어내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 공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전문가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웅평 공무한 사람이니까 그 중에서 누구겠어요? 파일럿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노인이 하나가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맞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파일럿 하나가 오게 되면 모든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북한 공군의 전술부터 거기 병력의 배치부터 방공망부터 등등등등 보급기지까지. 그렇죠. 보통 조종사 하나 띄우기 위해서 지상 요원이 몇백 명이 붙어요. 야. 이 모든 것 이걸 갖다 이제 우리한테 그 생생한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야, 근데 저는 저 영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요. 인터뷰하는데 담배를 떡하니 들고. 물론 저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는 이제 뭐 했지만 사실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뉴스에 나오는 자리에서 담배를 저렇게 들고 있는 모습은 못 봤던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며칠이 뭐 이렇게 몇 달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리자마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잖아요. 사실 96년도면 남쪽에 대한 정보가 사실 지금보다 훨씬 없기 때문에 보통의 북한 사람이라면 남쪽에 오면 아, 쫄아야지. 서늘한 또 그 남산 지하실 가가지고 또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은 약간 좀 목숨 걸고 이렇게 훈련하는 분이라 사실 일반인들이랑 많이 다른 게 보이는 맞아, 거예요. 맞아, 맞아. 근데 사실은 기자회견 하는 이유가 즉시 기자회견은 이용평 씨나 이철수나 똑같은 게 경계 경보가 울리고 그렇죠. 온 나라가 다 알잖아요. 네. 너무 아, 뭐가 와, 그러니까 다들 궁금한데 뭐 갖다 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쩜 무슨 뒷꿍꿍이가 그렇지.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갔다가야 쌩으로 앉혀놓고 바로 기자회견을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와. 사실 뭐 아까도 나왔지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잖아요. 네. 만세! 이거는 사실 올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건데 이용평 씨 말을 들어보고 이철수 씨 말을 들어봐도 비행사들이 올라가서 라디오를 듣는데요. 집에서도 라디오를 듣는 거예요. 이게 라디오를 듣는 건 모르잖아. 아, 왜? 그러니까 이게 이철수도 그렇고 이용평 대령도 그렇고 다 준비를 하고 온 상태야. 마음상의 준비가 돼 있는 거고 딱 보고 나 북한 체제 싫어서 나 이남 체제를 동경해서 왔어요. 이런 거 그냥 딱 끝나는 거거든 모든 설명이.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철수가 북한에서부터 우리나라로 귀순할 때 이런 얘기를 해야지 나는 일종의 도상 훈련을 하고 온 걸로 보여요. 머릿속에. 자, 그러면 우리 눈에는 굉장히 태연해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태연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 이만갑에만 털어놓는 이철수 씨의 속내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아, 그때요. 부단장실이라고 하던데 거기에 하여튼 들어가서 가자마자 구리관에 와서 철업부터 철업이 그때 200에 180 나갔어. 오! 우와! 저 위험한 거 아닌가? 저 정도면 쓰러질 텐데. 나도 놀랬고 구리관도 놀랬고. 한국에는 오염이 많이 됐다고 해서 물 그냥 이렇게 마시면 배탈 만날 것 같아가지고 물 달란 말 안 하고 사이다 달라고 했어요. 사이다를 알아? 사이다 없대. 그 맥주는 있느냐? 맥주도 없대. 아, 이 사람도 이제 장난 안 하지 이거. 그리고 술은 있느냐? 하더니 좀 기다리래. 그때 아마 삑스에서 술을 양주 한 병 사가지고 근데 그게 양주인지도 몰랐고 그럴 수다가 반병을 다 마셨어요. 양주를 잘은 몰랐을 거야. 얼마나 긴장됐으면. 그냥 물처럼 마셨어 그냥. 근데 목이 따끈하더라고요. 아 이게 술이었구나. 안주 좀 갖다 주지 말이야. 안주 좀 갖다 주지 말이야. 안주 좀 갖다 주지 말이야. 아 생수를 먹게 해. 어떻게 기자들이 알고 기자회견 준비하라고. 기자들 온다 해서 양주 마저 다 따라가지고 그 양주 한 병 다 마셨어요. 안정제로서 야 술이 필요하구나. 한 병을 마셨대요. 다 마셨고 엄청 긴장하셨네. 아 이거 알 것 같아. 나는 어떤 느낌인지. 와. 그다음 뭐 기자들 물어보는 걸 뭐 이것저것 답변 이렇게 하고 그다음 서울로 그 오게 됐고요. 미국 체제는 사실 없어서 이남으로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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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아 중학교 마친 다음에 네 공군에 바로 입대했습니까? 네 저희 공군 비행 군관학교로 갔습니다. 공군 비행? 네 군관학교. 만세! 아
야, 생사와 관련된 수많은 취하겠어. 그래서 이 독한 양주 한 병을 한 병을 다 마시고 사람 앞에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 덤덤하게 얘기해가지고 이 취중증담인지는 아예 몰랐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인터뷰 보면서 딱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꽃제비였잖아요. 제일 긴장될 때가 언제냐면 상대 팀이 있어가지고 맞짱 뜰 때. 오. 사실은 북한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담배는 어른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저는 12살에 담배를 처음 시작했어요. 피울 줄도 모르는데 그 또래 친구들이 하니까 담배 딱 하나 들어요. 세게 보이려고. 세게 보이려고. 제가 봤을 때는 이철수 대위도 이분도 북한에서 엄청 공군이고 엘리트잖아요. 네. 한국에 딱 갔을 때 한국 군에게 기선 제압 안 당하려고 오히려 기선을 잡으려고 진짜. 그러려고 지금 술 마시고 담배 이렇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엄청나게 긴장하고 아니 맥박이 지금 그 혈압이 200에 180이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렇지. 튀어나오고 아니 저 정도면 걷다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야. 대단한 거야. 실제 그 당시 저 자리에 갔던 취재 기자의 그 기록을 보면 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기자회견 직전 초조한듯 양주로 한 모금가량 마셨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계속해서 담배를 피워물었다. 보도진 질문 공세가 시작되자 처음에는 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는 듯 당황했으나 가족관계, 귀순 동기 등을 차례로 말하면서 차츰 정상을 되찾아 또박또박 질문에 답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나게 이제 긴장을 그렇죠. 한 거예요. 얘기가 지금 오가면서 조금 안정이 되면서 또 또박또박 답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긴장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지금의 남북관계를 보시면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가는 순간 죽을 수가 있어, 지금. 네. 그러니까 원래는 본인이 그래도 약간 그래도 북한군 조종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자회견도 나는 안 하겠다. 네. 난 만세 삼창도 안 하겠다. 네. 했는데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생각이 나네. 아. 한번 해볼까? 괜찮아 기자회견. 기까지 거면 내가 해주겠어. 만세 해주지. 그래가지고 이제 술 기운에 그렇죠. 만세 삼창하고 기자회견. 그러니까 취중 기자회견이었었죠.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거는 하여튼 이 이철수 조종사의 기순 사건이 북한 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그러겠죠. 거죠. 그래서 이 기순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북한에는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면은 일단 비행기가 뜰 때 기름을 꽉 안 채워준다. 왜? 남한으로 이제 올 수 있기 때문에. 와, 그래서 뭐 대략 뭐 10분 정도만 비행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정도로 이제. 그래도 하늘에서 추락하겠네요. 아니 하늘에서 그러니까. 예, 연료도 없을 테지만 그렇죠. 항공유가 가장 고급의 비싼. 짱 비싼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그 이철수 씨가 지나온 그 해주 일대에 이제 지대공 이제 미사일 같은 것도 이제 설치를 했다는 거죠. 아, 각본에서 나오는 거. 예. 그래서 그걸 왜 설치했느냐? 우리가 뭐 북한으로 먼저 공격할 일이 없으니까 아. 귀순하는 비행기가 생기면 이제 쏘겠다는 것인데 진짜. 그것은 이제 북한이 지금도 우리 휴전선 일대. 그다음에 중국하고 국경 일대에 보면은 전기 철조망을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게 뭐 우리가 글로 들어갈까 봐 한 것이 아니고 예. 북한군이나 북한 주민들이 이제 탈출하는 걸 막으려고 해놨듯이 그런 의도로 지대공 미사일까지 설치해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북한이 지금 특수부대까지 풀어가지고 압록강 두만강을 지키고 있대요. 근데 또 하늘은 하늘대로 지금 지대공 미사일까지 해서 지킨다. 자기 자국민을 쏠라고 그런 거 갖다 해놓는 나라는 아마 북한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북한에서 항공기로 월남한 사례는 바로 이 케이스가 마지막 케이스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이철수 대위 이후에는 지금 한 명도 그 비행기를 가지고 이제 그 탈북을 한 사람은 없는데요. 네. 근데 대체 여기서 궁금한 이유가 이겁니다. 북한의 조종사가 목숨을 걸고 넘어왔다.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네. 북한에서 전투기를 몰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엘리트 중의 엘리트. 거죠. 신분 자체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만 시킨다는 거고요. 이게 보통 사람을 시키는 건 아닌데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이분은 북한에서 공군 파일럿은 특권 계층이죠. 그렇죠. 배급 끊길 때 전투기 조종사들한테는 배급이 되는 무조건 돼요. 굉장한 어떤 상위 특권 계층입니다. 사실 이철수는 태어날 때부터 비행기와 아주 연관이 깊었습니다. 1966년 6월 21일 함경북도 어란군에서 사내 아이가 한 명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함경북도 유일의 여객기 취항 비행장인 어랑 비행장에서 근무하던 공군 소속의 엔지니어였던 거예요. 이게 이철수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철수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전투기 조종사를 꿈꿔왔던 겁니다. 북한에서 살면서 공군 전투기 비행사는
한 번도 본 적이 그럴 없어요. 것 같아. 주변에서 뭐 어디 공군대학 갔다라는 얘기도 다 듣지 맞아. 못했어요. 이게 사실 북한에서는 영향력 있는 직업을 가지려면 출신 성분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전투기 조종사는 정말 사돈의 팔촌까지 정말 깨끗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투기를 몰고 하늘에 올라가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잖아요. 정말 김 부자한테 네, 포신을 겨누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출신 성분도 따지고 당과 수령에 대한 이 당성, 충성도를 굉장히 많이 따졌는데 이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엔지니어다 보니까 출신 성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프리패스가 된 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뭐 우리 고영환 박사님께서 뭐 지금 체력 테스트 있다 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까지 통과를 해야지 북한에서는 파일럿이 될 수 있어요. 이것까지? 아, 조홍민 씨라면 네. 어떤 사람을 파일럿으로 뽑을까요? 아. 일단 체력은 통과했어요 이제. 체력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허리. 올해 타니까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거든요.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이놈이 배신할 놈인가? 그건 출신 성분 출신 성분 비슷했어. 뭐요? 정답은 이거예요. 이것이요, 관상가양. 아~ 내가 파일럿이 대상이요. 아~ 내가 파일럿이 대상이요. 관상가양? 관상가양? 관상을 보는 군인이 어딨어? 손톱도 본대. 명랑한데요? 이상해. 너무 같다. 그 정도면 그 정도 약과예요. 너무 같다, 너무 같다. 뭐예요? 뭘 보냐면은 사상 체질도 봐.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인가. 그러니까 이게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북한이라니까 가능해, 이거 사실 우리가 설마하던 게 있어서. 설마. 제가 82년 4월 말 거기 와서 한 달간 기본 군사 훈련 교육받고 공통 감옥 1년 동안 똑같이 공부를 하고 신검 또 하고 항공우학연구소 그 할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관상 보고 손금까지 다 봐요. 관상을 왜? 아니 관상을 왜? 아니 손금 보는 것도 처음 봤어요. 뭐 점쟁이도 아니고 사람이 태양인, 태음인, 서양인, 소음인 비행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사람들이 태양인, 태음인들. 비행사고가 가장 적게 나는 사람들이 서양인 소음인들. 전투기 조종사들은 서양인 소음인만 선발하고 N2, 헬기, IL-28 폭격기 조종사들은 태양인 태음인들만. 예전에 그 소련에서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쭉 비행사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비행기 사고를 적게 낸 파일럿을 조사해보니까 소양인과 소음인이래요. 나 소음인인데. 그러면 대령님께서는 뭡니까 했더니 내가 알고 보니까 소음인이었어.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전투기 조종사 뽑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걸르거든요. 계속 떨어뜨려내요. 과정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그쪽 땅쪽으로 빠지는 거고 최고만 선발되는 거죠. 근데 약간 배신감이 드는 게 북한에 정말 하지 말라는 게 미신행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선별하고 정확하게 본다라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북한은 보고도 남아. 와, 보고도 남아. 흥미로운 건 이런 거죠. 이렇게 까다로운 선발 기준을 통과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얼마나 대우를 잘해주겠어라는 이런 최고지. 이런 그 까다로운 선발 기준을 그렇지. 통과하면서까지 이 파일럿이 되고 싶다는 건 그만큼의 달콤한 열매가 있기 때문일 텐데 이철수 씨는 북한에서 최고 대우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북한 파일럿 출신의 탈북자를 보기 힘든 이유는 북한에서 아직도 조종사들이 받는 대우가 최고급이기 때문이겠죠. 특히나 이철수 씨가 북한에서 받았던 대접을 생각해본다면 왜 귀순했을까? 이 부분이 더 궁금하고 관심이 가질 겁니다. 일단 이철수 씨가 북한 공군 일대의 이력을 좀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네. 1986년에 공군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해인 1987년에는 22살의 나이로 빠르게 조선노동당의 초스피드로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기세로 같은 해 4월 김일성이 생일을 맞아서 그 유명한 김일성의 명함 시계까지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데 빨간 글씨로 김일성이라는 서명이 대박이다. 있고 맞아요. 누구에게 주냐에 따라서 종류와 브랜드가 이제 나뉘는 거겠지만 저걸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김 씨 일가를 배신하지 않을 굉장히 당성과 충성도가 높은 북한의 어떤 선택된 계급이다 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거죠. 아. 제가 이 명암시계를 찾던 분을 봤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근데 그분의 이 어떤 공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한 개 공장 기업 소식 지배인으로 평생 은퇴할 때까지 한 직장에서 일하고 당자금을 어마무시하게 갖다 바친 사람한테 이걸 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에서 정말 공을 세운 사람한테만 주고 거의 노력영웅 주는 것처럼 이걸 이렇게 선물하는데 맞아. 22살 나이에 이철수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받았다. 이거는 일단은 야. 이분은 앞날이 그냥 창하고 심지어는 약간 좀 잘생기지 않았어요? 아, 그거 패키끼리 네, 들리는 얘기로는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아, 선자리가 그냥 쫙 섰음에도 불구하고 가부. 나 이렇게 그렇지. 잘 나가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서 계속 퇴짜를 났대. 그렇더라고. 북한에서 비행사 한우가 땅이에요. 비행사들 배급주는 거기 가서 흰쌀, 생선, 소고기, 돼지고기, 바다, 우유, 계란, 구시발. 와, 버터가 저기 있었어? 바다에다 맨날 밥 비벼 먹는다고 소문났어, 조종사들은. 12가지에서 한 16가지 반찬이 나오거든요, 비행사들은. 거기다 산더미처럼 배급 받아가지고 잔치를 떡 해서 옆집, 앞집, 뒷집 다 돌리고. 맞아, 다 놀러주고 그랬어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 1990년 초반부터 고난행군 때 그렇지.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나무껍질 벗겨 먹고 직불이 캐 먹겠을 때 네. 비행사가 이렇게 고기, 야. 소고기, 닭고기, 아, 계란, 초콜릿 이걸 먹었다는 건 북한에서 최고의 대우, 최고의 대우를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이제 백공호 유경수 탱크 사단 갔을 때 특식으로 고봉밥이 나왔잖아요. 네. 특식. 이 사람들은 매일 특식이에요. 와. 실제로 북한에서 1988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그게 제목이 뭐냐면요, 하늘의 육부자라는 그 영화인데 영화 장면 속에 어떤 밥을 먹고 어떤 술을 마시는지 나와요. 어, 이걸 찍었다는 게 놀랍다. 자, 어서 들라. 아따라 앞서는 게야 좋은 일이지. 맥주에다가 고기에다가 케이크까지 있고 네. 과일도 있어요. 아, 북한에도 케이크 있었구나. 저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게 바로 이 영화인데 네. 이 영화가 어떠냐면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조종사거든요. 이 집에서 먹는 게 이랬어요. 심지어 1993년, 4년, 5년, 6년 이때 사람들이 그냥 다 굶어 죽을 때. 아. 권군을 부러워하는 게 지금 김정은 피는 담배가 여명이에요. 그 여명 담배, 727 담배 이런 거 권군이랑 같이 피고요, 김정은이. 그다음에 입은 그 가죽 자켓도 권군들한테만 줬어요. 가죽 재킷 얘기를 들으니까 1983년 이응평 씨가 귀순했을 때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딱 내릴 때 어, 원래 등치도 좋잖아요. 딱 내려서 등치 멋있거든요. 그렇지. 아, 가죽 잠바를 딱 입은 거야. 맞아요. 아, 우리 공군들은 아직 그런 게 없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야, 그랬죠. 공군들 사실 말이 나온 거지. 아니 저쪽은 북한인데 가죽 잠바를 입고 나오고 어, 저렇게 폼이 나는데 우리는 뭐야.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공군들 파일럿들한테도 가죽 잠바가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조종사 한 명을 치우는데 김책 비행군관학교 들어가서부터 전투기 미그 19까지 모는데 북한 돈으로도 수십억 든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북한군은 또 어떤 특전이 있는가 하면 조종사는 조종사 전투기 미그 19 조종사의 그 동생이 외교부 운전기사인데 초대서에 아침에 나가다 사람을 쳐서 사고를 내서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아이고.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사람 감옥 가죠. 네. 그렇죠. 근데 전투기 조종사니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비판 한번 하고 끝났어요. 와. 왜냐하면 조종사 명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네. 그 돈이 들어간 그 사람을 제가 동생이 감옥 들어가면 이 사람 뭐야 나 그냥 그렇죠. 갈래 나만으로 네. 난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그럼요.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북한 조종사라면은 귀순할 생각을 1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우가 좋은데 그렇죠. 네, 뭐 굳이 나만으로 왔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종민 씨 상식으로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이해가 나죠. 그런데 그럼 이철수 씨는 왜 귀순했을까? 더 의문을 가해지는 게 국방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92년에 북한에서 이철수 씨가 3급 국가 훈장을 받았어요. 와. 조종사들 중에서도 더 잘 나가고 실력도 뛰어난 조종사였다는 거죠.
총 6차례에 걸쳐서 훈장과 메달을 받은 유능한 조종사였던 것으로 우리 조사 결과 드러났어요. 이만갑의 최초 공개. 촉망받던 엘리트 조종사 이철수가 왜 그 모든 특권을 버리고 대한민국으로 귀순했을까? 네. 귀순을 결심하게 된 시발점은 바로 땡땡 한 알 어? 때문입니다. 땡땡 계란이 80개월이 나. 그 생각이었어. 하나를 왜 안 주냐. 하나를 맷 주기한을 줬어. 맷 주기한 하나 때문에. 아, 작은 걸 줬어. 하신 거야? 그 알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와우. 뭐야? 자, 정답은 바로 자두. 아? 아? 자두? 자두 때문이다. 이거는 연결이 잘 안 돼. 연결이 안 됩니다. 아니 이건 결혼 하나보다 더 이상하다. 아니 이것도 공급으로 나갔는데 어느 순간 이걸 끊어. 아 그럴 수 있어. 네, 그래서 북한에서 화가 나가지고. 어 맞아. 추리가 귀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했어. 자두. 이 아주 조그만 자두가 뭘 어쨌길래? 뭘 어쨌길래? 이거 모르겠네. 도대체 이것 때문에 귀순을 결심하게 됐을까?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있던 온천 비행장에 김일성, 김정일, 김씨 가문을 위한 전문 과수 농장이 있어요. 있지. 수리 과수 농장. 구호식품들 하는데. 근데 가을철 되게 되면 다음 해에도 달고 맛있는 자두가 크라고 설탕을 100kg씩 매 나무마다. 근데 거기서 일하던 아줌마가 어떻게 집에서 이야기했나 봐. 근데 아들내미가 배가 고프니까 그 철조망 밑에 땅 파고 기어 들어가서 그 설탕을 훔쳐 먹은 거예요. 그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검게 총살했죠. 8살짜리. 예?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 자두나무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두가 더 달게 달리게 하기 위해서 마치 비료를 주듯이 그 흙 밑에다가 설탕을 이렇게 한 땅을 파고 거기다 설탕을 넣어놔요. 그럼 걔가 녹으면서 이제 자두가 더 달게 된다. 근데 이제 이런 물품이니까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최고 지도자의 안녕과 만수무강이야. 그럼 만수무강을 위해서는 잘 먹고 잘 드셔야 되겠지. 그 사람들이 맛있게 드셔야 될 거 아니야. 그 맛있게 드시는 거를 맛있게 못 먹게 설탕을 퍼먹었으니까 이게 신성모독이기도 하고 당의 유지상책 10대 원칙에도 걸려요. 정말로 신성한 사원의 칠이 무단 칠입한 거야 너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거야. 아니 자두 하나를 훔쳐온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설탕을 훔쳐왔다고 총살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사회가 뭐 말 안 되고 말 된다고 우리가 논할 사회는 아니잖아요. 정말 사람도 아닌 정말 평범한 사람이 신이 된 비정상적인 사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저희가 이거를 진짜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사과나무를 심을 때 그 안에 꿀이랑 설탕을 같이 넣어서 해본 적이 있는데 브릭스가 똑같아요. 그치. 일반 사과랑 똑같은 거 이게 1호 식품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 충성분자들 있잖아요. 장군님한테 잘 보여서 뭔가 당원이 되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 충성분자들 머리에서 나온 결과인 것 같은데 설탕 꿀 넣어도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철수 대위가 이 자두 밭에서 설탕 해먹은 아이가 총살을 당했다 그러는데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 자두와 그 아이의 총살 그리고 너무 심각해 이철수 이게 무슨 관계냐? 이 얘기를 방금까지 들었지만 프로타고 이철수 대위가 비행기를 몰고 와? 비행기를 몰고 귀순한다? 그러니까. 뭔 상관이지? 그런데 이철수 대위가 귀순을 결심하게 되는 마음에 불씨를 지핀 사건은 이 자두로부터 시작된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고작 8살짜리 애가 자두를 따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두를 따먹었으면 삼족을 멸할 기세예요. 그렇죠. 이 기세가. 그러니까. 자두 나무를 심는 흙 속에 설탕을 먹었다고 총살을 한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가장 친했던 형제와도 같았던 동기생에게 이철수 씨가 솔직한 감정을 털어 이걸 말한 거예요? 아. 야, 어떻게 어린애를 이렇게 총살을 하냐? 아무리 먹어도 그렇지. 가장 친한 제 동기생. 그 자식이 슈퍼인 줄 몰랐어. 이야. 대박. 야, 이게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 있는 거야. 포상비판. 그 자식이 슈퍼인 줄 몰랐어. 그 고사질 해가지고. 내가 뭐 북한 체제를 비판했나. 김일성을 욕했나. 김정일을 욕했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응평 대령님이 오신 다음에 생긴 게 비행사들
당성 단련 강습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보름씩, 2주간 가장 큰 결합이 맞는 사람, 그 사람을 단상에다 세워놓고 사상투쟁, 집중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던 온천비행장에 93년도에 10년에 한 번씩 남조선을 넘어간다. 이응평 대령령이 83년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93년도에는 또 누가 넘어가겠느냐. 딱 이철수가 넘어갈 것 같다. 와, 아? 찍혔어. 사상투쟁 대상이 됐어요. 70명 앞에서 비판 한번 받아봐. 야, 어지럽지. 5명이 지나면 그다음부터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를 않아. 70명이 일어나서 고함 지르면서 예, 잘못했습니다. 또 받아 적어야 돼요, 또. 2시간 동안 서서 단상에 혼자 사람 완전히 바보 돼버려. 아, 치욕스럽겠다. 네, 진짜. 엄청 치욕스러워요, 진짜. 끝나고 다 나가서 혼자 단상에 이러고 있는 게. 아휴. 발이 움직여지질 않아. 발이 움직여줘야 내려갈 거 아니에요. 대대강 나가니까 전부 등 돌리고 있어. 눈길 맞을 시차는 한 명도 없어. 날 보더니 전부 다 얼굴 돌리는데 말 썩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거야 이게. 사상투쟁 집중 대상,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일단 그 사상투쟁을 해야 되는 그 장본인으로 딱 선택이 되면 계속해서 여시찰 대상에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판 무대라는 데 세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제처럼 조종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연예인은 연예인대로,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또 조직생활하는 누구라도 다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합니다. 와.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다 세워놓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몇백 명이 달라붙어서 그 한 사람을 비판합니다. 까마귀 때처럼 주변에서 가지 동무는 말이야 당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 멘탈이 다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 이철수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에 딱 찍힌 거잖아요. 70명 가까이 되는 사람 앞에서 세워놓고 이 당적인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한 수치심.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이런 거 겪으면요. 그거는 더 말도 못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호상 비판이라고 당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중국에 갔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그게 무산이라는 것이 워낙 작다 보니까 소문이 다 나고 학교에도 그게 알려진 그치. 거예요. 그래서 반 앞에 나가서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저한테 제 한 명을 세워놓고 아, 중국에 들어가서 너희 아버지가 우리 북한을 정말 망신스럽게 했다라고 하면서 막 침을 뱉는 애들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가방에 막 탈북자 그리고 그때 도강자라는 도강자 도강자라는 그치 그런 게 유행했었는데 제 가방이나 교복 뒤에 그런 걸 써가지고 정말 호상 비판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게 한 번 당하고 나면 굉장한 트라우마고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 갈 수 있을까? 되게 큰 두려움 자체였던 것 같아요. 북한의 이런 호상 비판, 생활총화 이것이 뭐냐면 공식적인 권력을 빌어서 하는 조직적 왕따예요. 네, 국가폭력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아예 왕따를 해버리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의 본보기가 돼가지고 나도 쟤처럼 왕따가 안 되려면 스스로 자기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가꾸는 거예요. 나의 도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혹독하게 상대에게 욕을 해야 돼. 네, 맞아요. 그래서 충성 경쟁을 시키는 거죠. 이철수 소령도 결국 말은 한 줄이거든요. 추리. 자기도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근데 나도 똑같은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88년도에 한가리가 한국하고 수교하고 동권이 변화가 시작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각 대사관들의 보위원들 다 파견하라고 해서 보위원들 파견했어요. 89년이 됐어요. 앉아서 TV 보는데 차우셰스크가 총살당하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이등석이 한 보위원에 앉아있다가 어떻게 평양에 보고하는 건 딱 한 줄이에요. 보영안 따옴표 열고 위대한 수령님도 차우셰스크처럼 될 수 있다고 함. 아. 와.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평양에서 보위원 몇 명이 떠났고 중간에 어떤 친구한테 들렸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줘서
보위부 사람이 가는데 네 소리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잠을 못 자기 시작. 그러니까 결국은 다 북한에서 문제의 요인은 다 그냥 말 한마디야. 말 한마디. 한 줄. 한 단어 한 줄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망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조종사 얼마나 힘들게 키운 맞아요. 거야. 맞아요. 말 한마디 했다고 그러니까 조종사 비행기 뿔나니까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뭐 저도 뭐 외교관 얼마나 힘들게 키우고 뭐 12살부터 키워서 다 그렇게 통역까지 하던 사람인데 말 한마디 딱. 아, 너무 서운하지.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큰 걱정인데. 큰 말이에요. 걱정인 건데 여기 살짝 비틀면 이제 그것도 유일상실로 끝나는 거니까. 이게 북한이라고. 이제 남한에서의 어떤 삶을 보면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SNS에서 괜히 뭐라고 한마디만 들어도 그럼. 기분이 나쁘고 벌써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까지 내 친구였던 그렇죠. 내 동료였던 사람이 우리 한 70명에게 손가락질을 와. 받는 사상투쟁의 대상이 됐다. 이거는 정말 못 견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 이철수 씨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시 한번 인터뷰를 좀 보시죠. 그때까지는 우리 한국이 올 새가 다 됐다니까 아무리 비판받았다고 해서 뭐가 결정타이냐 뭐 대대 정치치던 이 자식이 권총 들고 내 뒤에 서 있는 거야. 쏠까봐.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그리고 비행할 때, 비행할 때도 감시야. 남자선은 넘어갈까봐. 와. 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고. 와. 저때까지 이제 북한 사회 최고 엘리트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얼마나 강했겠어요. 또 군인으로서의 어떤 충성심뿐만이 아니라 그 프라이드가 있었을 텐데 네. 이 한 군인이 수십 년 동안 키운 자신의 그 프라이드와 그렇죠. 이 충성심을 단 한순간에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귀순을 이제 생각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감시 이전에는 보통 1.5km 밖에서 같이 비행을 했는데 감시가 시작된 다음부터는 밀착 비행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 날고 심지어 땅에 착륙을 했는데도 그 위에서 비행기가 떠다니더래요. 감시 비행기가.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땅이나 하늘이나 감옥 속이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저는 그게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 모든 게 1993년도에 그렇죠. 다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철수 씨는 1996년도에 귀순했으니까 3년 동안이나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온 건가요? 사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이철수 씨가 귀순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습니다. 에?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습니다. 에? 네?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더 최악인 일이 남아 있습니다. 때는 1996년, 드디어 네. 96년으로 네. 왔어요. 네. 5월 이철수 씨 귀순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 이게 뭐냐? 오, 뭐야? 아, 이거 진짜 궁금하다. 점점 커져. 대대 정치 지도운 동지가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8월 달에 또 당성 단련 사상투쟁 대상으로 아, 철수 동지가 선발이 됐대. 또? 왜 그래? 3년이나 지났는데. 야, 이거는 뭐 두 번이나 뽑혀? 아, 아니, 그게 뭐 좋은 거라고 선발까지. 야, 또 다리가 떨리더라고. 또 70명 앞에 서서 아찔하더라고요. 야, 이번은 마지막이 되겠다. 그래서 그때 5월 23일 당일날 죽어도 나간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죽어도 나간다. 거기서 자살해 죽을라 했어. 죽어도 간다. 여기서 죽으나 나가다 죽으나 대한민국 제가 좋아서 온 사람 아니에요. 몰랐어요. 지기들이 또 밀어줬지. 내가 오파서 왔나? 아니면 죽는데 못 견뎌요 그거. 그래서 그때는 죽어도 나간다. 목숨 걸고 온 거야. 벼랑 끝으로 자꾸 내미니까 떨어진 거지 그냥. 나한테 가해진 이 그 모순적 상황에 대해서 나는 마지막으로 저항한다라고 하면서 잘 때는 부대 무조건 나가서 자야 되거든요. 부대에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생각 좀 많이 해봤죠. 부모, 형제, 가족 다 죽겠구나. 그때 그 심정.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몰려오더라고요. 혹시나 살아있으면 통일되면 하여튼 다음만 하고 싶죠. 친인척들
살아 있을 지니척들. 이른 아침 마지막 비행을 위해서 온천 비행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그날 임무가 이착륙 비행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중단 회복 비행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숙달하는 훈련이었어요. 관습 훈련이라고 하죠. 근데 그날따라 제가 3번기였어요. 3번기 529. 그때 연료 상태도 동체 연료 2110리터. 동체 연료 풀로 채워져 있을 때요. 와, 다행이다. 아, 연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는 목숨 걸고 와, 이제 속도입니다, 속도. 왜냐면 같은 비행기들이니까. 와, 23,600. 와. 적어도 붙었죠. 얘네들 취약점 있잖아요. 평소 훈련할 때. 야, 여기서 레이더가 탐색을 못 하는구나. 사계 구역이 있거든요. 그거 붙는 거 보면 보안 못 보죠. 얘네들 갔기 때문에 저를 못 쫓아와요. 알았다 쳐도 못 와요. 이거 언제 돌아서 와요. 그렇죠. 잠깐 방향만 바뀌면 속도가 똑같으니까 전속으로 달리면 못 쫓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경력이 있으니까. 해주 보면서 그 다음에 쭉 한국 넘어왔죠. 6,000피트까지 고도를 올리니까 북한 공군 사령부에 부지선 날 본 거예요. 서북쪽 11km 표적 뭔가 하고 공군 사령부에서 물어보더라고. 내가 11km나 넘어왔구나. 답변하지. 속으로 미안합니다. 와, 이때 기분은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진짜 심장이 터질 수도 있어요, 진짜. 탑건이지 뭐. 속도는 어마어마하고. MD를 넘을 때 그런 심정이었죠. 가슴이 찢어진다, 아픔. 부모, 형제, 가족 다 죽겠구나. 그때 그 심정.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도 간다. 죽어도 간다. 나는 싸울 의사도 없고 귀순하는 항공이다. 기어를 내려서 착륙하겠다. 그러니까 비행기에 랜딩 기어가 내려왔다는 건 난 공격 의사가 없고 착륙하겠다. 공중전 안 하겠다. 난 내려가겠다. 근데 우리 한국 공군에서도 손으로 수신호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꾸 저보고 물컵 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그게 연료가 얼마나 남았느냐 그걸 물어보는 사인이었더라고요. 그걸 아는 북한은, 북한 공군은 그런 게 없는데. 그때 첨주 비행단으로 가라고 했나 봐요. 아, 연료가 계속 떨어져 나가는데 제로 뭘 붙은 거예요. 와, 오, 진짜 빨리 내려야 돼. 고속도로에 내리자 하고 봤더니 뭔 차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도로에 못 내리는 거야. 차가 너무 많아서. 고속도로에 내리려고 했어? 상하행선 고속도로는 못 내리겠구나. 밑에 내려보니까 농촌 마을들이 보이더라. 여기서 이직선 하게 되면 여기 추락.
미가들이 피해보겠다 싶어서 산 쪽으로 돌려놓고 마지막으로 낙하산 탈출하자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보자. 연료가 거의 다 뭐 소진이 돼가지고 제로 상태에서 마이너스 50까지 눈금이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로 가리키니까 상당히 긴장이 많이 됐었죠. 와, 가능한 건데? 우리도 왜 연료 그 주유 경고등 뜨면 몇십 킬로 간다 이야기 하잖아요. 30 내지 50 간다고 그러니까. 와, 이건 진짜 목숨 걸었다. 연료가 없어. 그러니까 하늘에 뚝뚝 서면 어떡해. 목축이 뭐 백두산 목축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참으면 어떡해. 속도 처리가 되려. 침체 가자. 한 바퀴 삐 돌아서 수험병장에. 와, 너무 오래 걸렸다. 아니, 15분 연료로 저렇게 갈 수 있는. 너무 오래 걸렸는데 30분이면. 야, 생애 마지막. 그렇죠. 비행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니 이렇게 들으니까 네. 영화보다 더 영화같이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연료가 어차피 거의 바닥이 나서 마이너스 50까지 이렇게 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 영화 같은 장면 중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철수 본인도 마이너스 50이어도 비행기가 안 떨어지는구나를 그날 처음 알았대요. 저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로 긴박한 극적인 상황이에요. 이철수 씨가 촥 수원 비행장에 내렸잖아요. 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이 전투기 조종복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상태였다고요. 야, 살았다. 그런데 너무 수원 비행장이 고요하고 조용하고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포위했던 전투기들도 같이 내려요. 착륙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왜? 수원 비행장 활주로에 고요하게 착륙해 있는 겁니다. 텅 빈 활주로에 나 혼자 덩그러니 그것도 10분 이상 아무도 오지 않은 채 이철수 씨 홀로 미그 19기와 함께 그 활주로에 남아있던 겁니다. 왜 아무도 나오지 않았던 걸까? 이철수 씨 증언에 따르면 귀순한 당일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무언가 숨은 비하인드 일화가 있었습니다. 구름 뚫고 내려보니까 수험비장. 그 착륙을 했더니 당시 작전사령관이 야 청주로 가라 했는데 왜 자꾸 오산으로 평택으로 내려가느냐. 수험비장 내렸다. 뭔 소리야 지금. MCRC 영상에는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뭐야 저건 또. 어? 귀신이야? 팬텀을 제일 먼저 붙였는데 레이더 성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를 못 보고 그냥 쑥 지나가 버렸어. 옛날 거니까. 근데 거기에 피하 식별 구분하는 적기면 빨간 심볼, 아군기는 파란 심볼. 저한테 붙었던 빨간 심볼이 F5 쪽으로 가 붙어버린 게. 아이고야. 어머 어떡해. 큰일 날 뻔했네. 그게 미그 19가 돼버린 거예요. 저한테는 아군기로 표시돼 있었고 F5 못 보고 오산을 자꾸 오산 내려가네요. 그거 작전사령관이 10전투 비행 단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그 미국이 진짜 내리냐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전이 종결. 뭔가 좀 착오가 있었구나. 아무도 수원 비행장에 오는 걸 생각도 못했겠네. 아니 이건 이게 에피소드라고 하기엔 너무 큰일이 벌어졌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떻게 된 거냐면 비행기가 날아오니까 북한에서 비행기가 미그 19가 날아오니까 일단은 F-16이 초계 비행기 중이었잖아요. 이 둘이 이제 에스코트를 나간 거예요. 나가고 이쪽에서 대응 출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F-5가 먼저 두 대가 뜨고 이어서 F-4가 뜬 거, 네 대가 뜬 거죠. 문제는 뭐냐면 미그 19는 지금 랜딩을 해야 되거든요.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시속 500km 정도로까지 줄인 거예요. 반면에 저쪽은 F-5는 800으로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수송기인가? 이래놓고서 저쪽에다 적군 딱지를 딱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착륙을 했거든요. 근데 적기는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려는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리를 범한 전투기는 현재 안 쓴답니다. 해역했군요.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이제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원에 내렸어. 근데
아무도 안 와. 편식부로 아무도 안 와. 그러네. 엄청 안 오는가요?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북에서 내려왔는데. 미국인까지 가져왔는데. 아니, 몰랐을 것 같아. 지금 저기 10분 동안 지금 거기 그 화이트로에서 그 일단 시동 걸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본 게 아니라 다 숨어서 보고 있었어요. 그렇지, 봤겠지. 거기 사람이 없었겠네. 이 사람이 분명히 지금 귀순 의사를 밝혔으니까 가서 우리 악수하자고 해서 우르르 몰려갔는데 만약에 그렇죠. 그때 자폭을 한다든지. 아, 그러니까. 그러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미국이 주변에서 숨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지금 그 감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주시를 했네. 근데 결국에는 10분이 지나고 나서 다음에 내가 먼저 나가자. 어? 해서 일단 시동을 꺼요. 두둥둥둥둥. 아. 미국이 시동은 이렇게 끄는군요. 열쇠로 꽂아서 하니까. 내려서는 이제 솔직히 아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시동 꺼. 네. 우리 직접 관계자도 야, 미국이 시동 꺼졌다라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게 이게 그 이게 캐노피라고 해서 유리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쓱 열려요. 네. 그리고 이제 이철수 대령이 몸을 드러냅니다. 그때 아, 저 사람은 진짜 귀순한 것이 맞구나. 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고 환영을 합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이 바로 아. 이 사진입니다. 오자마자? 오자마자 지금 저기 앉아서 저렇게 찍는 거예요? 캐노피를 열고 시동을 끄고 사인을 보내는 거죠. 사진을 우리가 찍고 근데 눈물 나요. 근데 헌병대가 와. 공군 헌병대가 와요. 그러면 이철수 대위 그때 이제 북한 공군 이철수 대위는 뭐라고 했을까요? 와 일단은 비행을 좀 오래 하고 긴장을 많이 했으니까 뭐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 목마라 목타니까. 물을 주시오. 그렇겠다. 자, 과연 북한 전투기 조종사 이철수 대위가 우리 헌병을 보자마자 한 말 뭐라고 했을까요? 헌병들이 빈청 죽고 와가지고 총 들어. 야, 총 내려. 내려. 총 내려를 외쳤다고? 군 간부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계급 확인하고. 소병자 기동 타격대가 활주로 끝에서 다 대기하고 있었더라고. 도착할 때 총부터 들이대가지고 기분이 좀 살짝 그랬죠. 야, 총 내려. 내려. 그 총 내려. 뭐야? 아, 뭐야? 내리라고 내려? 말을 왜 이렇게 잘 들어? 그 다음에 보니까 헌병 대대군 중대장이 꽃 목걸이 그걸 들고 막 뛰어와서 저희다 걸어주더라고. 그리고 여튼 비행단 안으로 안내해가지고 여튼 비행단장하고 여튼 악수하고 뭐 등등. 아 웃으시네. 아 활짝 웃으시네. 담배 또 이렇게 딱 쥐고 계시네. 자,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총 들고 뛰어왔던 헌병들과 이철수 씨가 전투기에서 내리자마자 찍힌 사진을 제가 아주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자, 바로 이제. 오, 이거 이렇게 하네. 이야. 실제로 헌병들은 총을 내렸고요. 와, 착하게 서 있어, 진짜. 이철수 표정은 한껏 환해졌습니다. 오, 좋아요. 아니, 근데 이철수 대를 못 이렇게 대담하세요? 대담하죠. 너무 대담하셨죠. 아니, 진짜 대담해요. 세 분이 그렇게 서 계시고 이제 이철수 대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네. 네, 올림픽에서 금은동 받으신 분들 같아요. 우리 헌병이 키가 크거든요. 근데 이철수 대위도 네. 키 커요. 키가 상당히 크죠. 이우평 대령 왔을 때 제가 물어봤는데 비행기를 내려고 시동을 껐는데 이제 헌병 차량이 네. 다가와서 총을 겨눴대요. 네. 근데 되게 기분 나빴대요. 나 귀순한 왔는데 근데 첫 마디가 네. 권총 풀어서 날개 위에 던지라고. 무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총을 풀어서 날개 위에 던지니까 그 다음에 총 내리고 와서 잘 왔습니다. 아, 이랬다. 그거 해줘. 그러니까 이게 맞지. 무장을 하고 있잖아. 매뉴얼이 맞죠. 매뉴얼이 총을 겨누는 건 이해가 돼. 네. 자, 이렇게 해서 환영을 하고 이렇게 빵끝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와, 부단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남북의 공군이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는 훈훈한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이로써 이철수 씨가 목숨 걸고 감행했던 남조선 귀순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귀순한 이철수 대위는 올해 30살로 북한 공군사령부 제1비행사단 소속입니다. 만세! 아, 이거 뭐 결과를 알고 봐도 긴장이 되네요. 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비화도 있습니다. 당시 수원을 비롯한 인천, 경기도 모두 전쟁 당한 거 아니냐라고 싶을 정도로 경계 경보가 발령됐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에는 경계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어딜까요? 오산.
오산도 경계 공보 발령됐어요. 오산, 그치. 경택, 뭐이지 경기도, 광주, 수원, 오산, 서울. 다 그러니까 경탁, 서울. 정답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동아일보 96년 5월 24일자입니다. 서울 방공망 구멍. 적기 온다. 경계령에도 서울의 사이렌 안 울려. 정작 수원, 경기, 인천 경계 공보 발령됐는데 서울은 사이렌이 안 울린 겁니다. 에?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윤평 그 소령 내려왔을 때는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럼. 근데 이철수 대 때는 맞아, 맞아.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이렌을 못 들은 거야 우리가. 서울에 계셨군요. 왔대? 이거였죠. 왔대? 잘 왔어. 그래, 맞아. 저녁에 뉴스 보고 뉴스 누구 왔어? 누구 왔나? 아니 이게 만약에 미국이가 진짜 기술 의사를 안 밝혔던 안 밝혔으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 가지고 갈 수 있는 격추죠. 큰일 날 상황이죠. 네. 지금 만약에 이게 이제 실제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회복하기 힘든 와. 엄청난 잘못을 이제 한 거죠. 지금 또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지금 우리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라는 게 있는데 당시는 이제 내무부 중앙통제소에서 비상을 발령하게 되면은 그게 자동으로 서울시로 연결이 되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죠. 자동 시스템에서 울려야 되는데 아, 하필 그게 이제 그때 이제 고장이 나 있었던 네? 안 울린 거야? 그랬어요? 네, 고장이 안 울렸다. 아니 맨날 이렇게 민방위 훈련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되려고 그러면 항상 그렇게 여러 날라가 사고가 날려면 항상 우연에 우연에 우연히 훔쳐가지고 관리 책임 분명히 물었겠는데 사실 그때 이제 서울시 방공망이 뚫린 거 아니냐 해서 그 당시 조순 서울시장이 서둘러 이제 시민들께 사과문 발표하고요. 그리고 관계자 4명이 직위가 해지됐어요. 그런 일이 그렇지. 생겼고 이게 이 철수 대령이 온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안 왔으면은 서울시 방공망 이게 오류 이것이 고장 난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지. 야 이건 벽시계도 아니고 고장 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이게 고장 난 걸 알고 그리고 바로 잡은 거죠. 아 또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아 그때 이용평 씨도 기순했을 때 보로금으로 거의 15억 가까이 받은 걸로 해가지고 예, 그 정도 가까이 좀 받은 걸로 놀랬었는데 이철수 씨는 또 미국으로 또 이렇게 가져갔잖아요. 전투기까지 가져왔잖아요. 네네. 아 이번에는 보로금이 어느 정도나 될까? 아 그것도 궁금해. 나도 궁금해 근데. 과연 이철수 씨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얼마였을까요? 와 얼마였을까? 와우. 일단은 미국인을 몰고 귀순한 이철수 씨가 소지한 물품. 미국이 네. 많이 들고 와야 돼. 아니, 일단 미국이가 있고 신발 다 가져. 총 24종 58점입니다. 이게 다 돈으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이야.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게 뭐였냐면은. 뭘? 그 권총이거든요. 권총이 흔한 건데 왜? 1984년에 북한에서 제작된 신형 권총 백두산입니다. 오 백두산 김정일 선물로 줬던 거. 장교형 권총이거든요. 네 맞아요. 첫 번째 실물. 거기다가 또 개인 수첩을 갖고 왔거든요. 저 수첩에는 86쪽에 걸쳐가지고 미국이 조작하는 방법 그다음에 고장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수치까지 다 깨끗하게 다 적혀 있어요. 엔지니어링. 야. 그래서 당시에 미국 15 이 보상금으로 2억 2천. 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이분이 이제 제공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걸 합쳐가지고 2억 2천. 거기에 생활 정착금 다 합쳐서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5억 하면 안 커 보이는데 지금 몇 년 전입니까? 거의 30년 전이거든요. 28년 전이거든요. 96년이면요. 한남대교 양쪽으로 밑댕 아파트, 항댕 아파트 있는데 그때 네. 한 34평이 2억 한 3천? 정난 돈이지 마. 서울에서 강남 쪽에 아파트 두 채 정도 살 수 있는. 강남 아파트 두 채요? 그 이철수 소령한테 제일 인상 깊이 들었던 말이 어떤 장례식장에서 이철수 이용평 대령이 같이 앉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미그 23하고 F-16하고 붙으면 누구야 이기냐? 진짜 우리 질문이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철수 소령이 당시 소령이 F-16 게임이 안 된다는 건 미그 23이 훨씬 좋고 훨씬 빠르고 기동성 좋고 안 된다는 건 그러니까 이용평 대령이 앉아있다. 너도 한 2, 3년 지내봐라. 그럼 알게 될 거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만났어요. 그 미그 23하고 F-16 누가 이기는데 F-16이 이기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레이더랑 다 다른데 북한이 조종사들한테 적기의 모든 성능을 다 알려주는 거야. 붙기 전에 쫄까봐. 붙기 전에 쫄고 도망을 칠까봐. 내비용기 다 성능을 알려 안 주고 저거는 기본적인 성능만 알려준 거야. 그 소리 듣고 제가 진짜. 출수 소령 보고 진짜 많이 그 많은 걸 느꼈어요. 그 말 듣고. 근데 이제 이게 돌아오는 기름 주지 말고
가는 길만 달라. 그냥 우리 자폭탄에 대해서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감이 가지. 이게 그 비싼 비행기를 그냥 미사일 한 발처럼 쓰려고 맞아요, 쓰게 사는 거예요. 야. 처음 오셨을 때는 F-16 성능을 정확히 모르시니까. 모르니까. 아, 이게 아니네. 맞아요. 아니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항상 정신교육 시킬 때도 남조선이 가지고 있는 뭐 차세대 전투기 뭐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마라. 어차피 걔네는 괴뢰군이기 때문에 돈 받고 군대 나와서 전쟁 딱 시작되면 도망간대요.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안 나갈까 봐. 공군기는 속된 말로 쪽수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 세대가 이제 제네레이션이라고 해서 미그 29 같은 경우는 벌써 운영된 지 40년이 넘은 구형 기체예요. 이게 회복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미그 29와 동급인 4세대 전투기는 F-16이에요. 근데 우리는 벌써 5세대 5 제네레이션 F-35와 우리가 지금 자체 개발하고 있는 KF-21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쪽은 4세대 전투기고 우리는 5세대 F-35 한 대 있죠. 한 대 가지고 4세대 다 날려버려요. 진짜요? 몇 대는 돼서 한 대가 안 돼. 아니 그러니까 F-35 한 대면 진짜 북한이 좀... 이건 게임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F-35가 네. 멀리 안 가도 돼. 우리 남해 앞바다에서 휴전선 넘어오는 4세대 전투기들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화장거리하고 레이더 성능하고 상대가 안 된다. 생각해봐요. 여기서는 100km에서 100km 떨어졌는데 이미 보는 거예요. 쟤네들은 50km 정도 접근해야 본다 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귀순한 이철수 씨 북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서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서요 1996년 12월에 공군 소령으로 특별 임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공군이 되신 거죠. 그리고 2022년 이 대령으로 예편하기까지 26년간 북한군의 실상을 알렸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유능한 공군 후배들을 양성을 하면서 대한민국 공군 또 전투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를 또 하셨습니다. 북한에서 귀순하여 정말 이 대한민국 공군 역에 아주 큰 보탬을 해주신 우리 이철수 전 대령님 아주 영화 같은 삶을 살펴봤습니다.